안녕하세요.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기도를 부탁해 우리 모두 함께 기도 바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은주 마리 헬렌 수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는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영적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기도 한데요. 평신도 주일을 보내면서 과연 나는 내가 속한 가정과 본당 그리고 이웃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의 기쁨을 나누는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보면서 또 잘 살아갈 실천의 의지를 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녀님 어떠세요? 보시면 주변에서 정말 아 훌륭하다 칭찬해드리고 싶다 이런 평신도 분들 만나게 되시죠? 너무 많으시죠. 너무 많으시죠. 네.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정말 감동이죠. 이렇게 어려움 맞아요. 중에도 당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그 신앙에도 충실하시면서 수도자인 저희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사신다는 느낌. 느낌을 저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훌륭한 평신도이신 우리 어머님이 계셔서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또 수녀님을 만나 뵙게 됐네요.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수녀님이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본격적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어떤 기도 바칠까요? 네, 오늘은 수녀님? 자신의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가시는 모든 평신도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마르타와 마리아의 삶을 통해 저희에게 다가오시는 좋으신 주님, 분주하게 펼쳐진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주님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처럼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과 눈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모든 신자분들의 삶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좋으신 주님, 끝도 없이 계속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의무들 안에서 또 긴장과 갈등과 속으로움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세상의 것을 성취할수록 커져가는 공허함 속에서 다시 발길을 주님께로 돌리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들을 당신 손수 축복하여 주소서. 저희의 본래의 자리이시고 저희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저희들이 힘을 받아야 하는 곳은 당신 현존 안에 들어가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온전히 하느님과 하나 되어 말씀과 하나 되어 지금 여기에 집중하며 보이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영원한 힘과 신성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모든 하느님의 백성을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 땅에 수많은 평신도 순교 성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들은 복음의 불꽃으로 타올라 자신이 선택한 진리를 위해 한 목숨 내던졌으니 순교자들의 삶에서 모범을 길어올려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본분을 살면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 주님이 은총을 차고 넘치는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가는 평신도들이 될 수 있도록 손수 축복하여 주소서. 가장 작은 공동체이자 가장 소중한 공동체인 가정 안에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과 누룩이 되어 언제 어디서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말씀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느님의 백성 평신도들의 온 존재를 당신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이끌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신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고 또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거나 기도 청하실 분들은 전화와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용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안내 멘트 들으신 후에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남겨진 전화번호로 저희가 다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많이 이용해 주세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1호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성경 글라라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박성경 글라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은주 마리 헬렌 수녀님 나와 계시고요. 네. 네. 오늘 말씀 사연 나눠 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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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자매님 그 성함은 누가 주셨어요? 성함이 박성경이에요. 아니요. 박선경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네. 박선경이시군요. 네, 네네네. 네. 선녀처럼 아름다운 분이 아니실까? 네. 네, 오늘 어떤 구절 소개해 주실 건가요? 아, 네. 제가 특별히 네. 좋아하는 말씀은 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서 11장 28절의 말씀 우선 수녀님의 음성으로 함께 들어보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 글라라 자매님과 말씀 나눠볼게요. 잠시만요. 네. 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아멘. 아멘. 네, 마태복음서 11장 28절의 말씀이셨습니다. 이게 참 위로가 되는 네. 말씀이죠. 네, 네. 우리 자매님은 어떻게 이 말씀을 뜨겁게 만나셨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네. 친정은 개신교였거든요. 아, 네. 아. 네, 근데 이제 그 예전에 저희가 네. 초등학교 때 그 개신교 성탄제에서 제 남동생이 그 말씀 구절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네. 이렇게 율동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때 한복 입고 되게 귀엽게 되게 예쁘게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렇게 그 율동 같이 했었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제 남동생이 쉬고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때 그 교회에서 암송했던 그 말씀처럼 지금 세상에서 많이 지쳐 있고 힘들 텐데 이제는 좀 방황 그만하고 이제 좀 주님 품으로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이 말씀을 예, 선택했습니다. 네, 네. 우리 글라라 자매님의 남동생이 이 방송을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매님 그 네. 자매님께서는 결혼하시면서 가톨릭 신자가 되신 거예요? 네, 네, 네. 아, 네. 잘 되셨네요. 남동생은 그러면 아직 가톨릭 신자는 아니시고. 네, 네. 사실은 이제 저희 그 부모님께서 네.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여러 직분도 맡으시고 열심히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두 분 다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다 돌아가셨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남동생이 이제 교회도 안 가고 네, 이제 조금 쉬고 있는데 그러셨군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동생도 이제 이쪽 우리 천주교 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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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누나 따라 성당 간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신혜님 네. 기도가 또 필요한 네, 네. 가정이에요, 그죠? 네. 근데 아마 옛날에 네. 좋은 기억들이 있으면 그 위안을 받는 곳이 어린 시절에 기뻤던 곳이래요. 아. 사람들이 안심이고 이렇게 안정을 찾고 싶은 때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 아, 네. 동생이 네. 교회에서 그렇게 예쁘게 맞아요. 기쁘게 율동을 했다면 그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을까요? 아멘. 네. 그게 힘의 네. 자리니까. 네네. 네. 아 우리 차회님께서 간절한 그 누나의 마음을 담아서 아멘이라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게 내 동생이고 또 이렇게 아 같이 하느님께 또 성당으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은 해도 또
다 큰 남동생이니까 이런 말을 건네기가 참 이게 쉽지는 않죠. 어떠세요? 네, 사실은 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이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매형도 열심히 성당 활동하고 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주님께서 저희 아이들을 잘 키워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누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기는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정말 잘 자란다고 그 말을 가끔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이제 주님께서 키워주신다고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살 뿐이고 아이들은 주님께서 키워주시는데 너가 지금 교회도 안 가고 성당도 안 가고 도대체 무슨 맷장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느냐 이제 그 말을 이제 가끔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이를 키울 수가 키우기 힘든 세상이다 보니 부모의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한데 그런 점이 좀 안타깝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어필하고 있어요. 아멘. 이번엔 제가 아멘. 네, 정말 정답인 생각을 갖고 네, 계시네요. 우리 클라라 자매님 목소리 안에 그 네. 삶의 그 에너지가 막. 저도 막 느껴져가지고 네. 행복이 차오릅니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남동생이 네. 끌려오실 것 같은데요. 아멘. 네. 아니 자매님 어떻게 우리 형제님 남편분을 만나셨어요? 천주교 신자를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 네. 저도 네. 지인분 소개로 이제 만났는데 사실은 예, 어른들 말씀에 네. 아, 어른들께서는 또 보시는 안목이 저희랑 좀 다르고 또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셔가지고. 네, 저희 남편 이제 어머니 그 지인분 소개를 만났는데, 네, 너무 훌륭한 남편을 만났고 또 성당 활동도 열심히 하고, 네, 또 이번에도 꿀신료 교육 들어갔다가, 네, 또 재교육 받고, 네, 정말 멋진 남편입니다. 네, 네, 야, 진짜 훌륭하십니다. 저희 이 기도를 부탁해 우리 피디님도 꿀신료 아주 열심히. 네. 네, 우리 형제님과도 네. 말씀이 잘 통할 것 같은데 우리 형제님 세례명 어떻게 되세요? 네, 정우현 베드로입니다. 정우현 베드로 형제님. 네. 혹시 자녀분들, 자제분들 세례명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아이가 세 명인데요. 네. 네, 정예빈, 아가다, 예영, 글라라. 찬영 미카엘입니다. 엄마랑 같네요. 진짜. 글라라. 네. 아, 정말 다복한 가정이세요. 네. 정말 기도로 아이들을 키운다는 그 말씀이 정말 가슴이 뜨겁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자, 수녀님, 우리 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또 네, 우리 자매님께서 위해서. 네,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남동생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네, 자매님. 네. 우리 수녀님께서 기도 바쳐주실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네. 전화 기도 후에 다시 또 끝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우리 마음의 왕이신 주님, 박선경 글라라 자매와 그 남동생을 당신께 봉헌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어린 시절 성경 말씀으로 율동을 했던 남동생의 순수한 모습을 그리워하며 함께 아버지 하느님 안에서 생명의 빛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글라라 자매의 어여쁜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가득히 내려주소서. 저희 인간의 삶이 하느님 당신 입장에서는 당신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하느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삶은 코엘렛이 말한 대로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글라라 자매의 남동생이 마음 한켠에서 느끼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쉬어지고 있는 숨의 주인, 아침에 눈을 떠 하루를 시작하도록 허락하시는 분, 걸음을 걷고 먹고 소화시키고 말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 자애로우신 생명의 주인 하느님을 글라라 자매 남동생이 매 순간 느끼며 하루빨리 하느님이 주시는 안식의 자리에 돌아와
주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그의 시선을 돌려주소서. 젊음의 날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권고하는 코엘렛의 말을 그의 귀에 속삭여 주소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통해 기도하도록 한 우리 글라라 자매의 가족을 당신 손수 한 명 한 명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복을 가득히 내려주소서. 주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질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네. 자매님 남동생을 위해서 그리고 글라라 자매님 또 베드로 형제님 이쁜 아이들 아가다 글라라 미카엘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 마쳤습니다. 어떠셨어요? 아 너무 감사하고요. 수녀님 기도문 하나하나가 정말 제 마음속에 뜨겁게 와 닿아서 이 진심이 우리 남동생에게도 꼭 전해져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정말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혹시 또 좋은 소식 있으면요 저희 기도를 부탁해 꼭 알려주세요. 또 축복이기도 네. 감사하기도 함께 바칠 수 있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수녀님 정말 너무 아름답고 예쁜 기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네. 전화번호로 보내드릴게요, 기도문. 아,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어, 네. 네, 네. 네. 저 남동생한테 꼭 전해주겠습니다, 제가. 네네네네. 다섯 번이 나왔습니다. 네, 자매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화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기도를 부탁해는 전화와 문자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이용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번입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는 샵5002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박상금 글로리아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수님, 수녀님 안녕하세요. 본당 교우 프란체스카 자매님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60대 초반의 나이에 췌장암 3기 판정을 받았는데요. 수술이 어려워 10번 넘게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매님은 2005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데다 딸은 척추 측만증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1박 2일간의 항암 주사를 맞고 지친 상태로 돌아오는 자매님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프란체스카 자매님이 처한 여러 어려움이 해결되고 암도 얼른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수녀님. 아, 우리 글로리아 자매님을 마치 하느님의 눈으로 네. 이렇게 그 이웃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져서 감동입니다. 네. 네, 이 마음으로 그 자매님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프란체스카 자매님. 네. 잠시 후에 함께 간절한 기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익명을 요청하신 분의 기도입니다. 찬미예수님, 수녀님 안녕하세요. 남편은 주일 한 번 걸은 적 없고 매일 묵주를 손에서 놓지 않는 열심한 신자인데요. 믿었던 사람에게 거액을 사기당한 후 우울증이 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조사 중이지만 금방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손해를 본 돈도 돈이지만 이 일로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제게 간까지 이식해준 착한 딸인데 아버지를 보려고도 하지 않고 미안한 마음에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남편이 마음 잘 추스르게 도와주시고 저희 가족이 이 상처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너무 안타까운데 네. 네, 듣는 동안에 마치 욥기를 보는 듯하고 네. 또 모세가 막 이렇게 광야를 이렇게 헤맸던 그 40년간의 이렇게 그 고통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네, 그 자매님을 통해서 분명히 하느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 모두 한 마음으로 이제 수녀님께 기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주신 박상금 글로리아 자매님 그리고 익명의 자매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느님, 저희 가운데 오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저희 가운데 당신의 거처를 두시고 저희 안에 당신 현존의 광채를 비추어 주소서. 그 안에서 저희의 이름을 새롭게 불러주시어 저희가 당신의 이름 있음을 살게 하소서.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해 떠돌던 40년의 나그네 살이 철저히 자신 누구인지를 묻고 또 묻고 물으며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하느님께 돌아서는 시간, 그 깊은 광야로 들어갈 적마다 들짐승의 위협을 받고 작은 바람소리 하나에도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겁쟁이가 되어가는 모세, 이제 존재가 허락하는 그 자리에 다가섰다 싶으면 어느새 헛발질에 또 낭떠러지로 떨어져 원래 왔던 것보다 더 멀어지는 모세처럼 글로리아 자매의 이웃과 익명의 자매님의 가족의 삶 또한 그런 세월을 수없이 반복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께서는 모세의 고뇌 끝자락, 모세가 두 손을 다 놓은 그 자리, 외적 자아가 부서지기까지 처절히 울부짖었던 그의 소가리에 대한 응답으로 떨기나무 한가운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에게 다다랐다. 라고 하시며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모세의 나이 80이었습니다. 박상금 글로리아 자매님의 이웃의 고통과 익명의 자매님의 집안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시름소리를 들으신 하느님, 이 시간 삶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도록 어려움을 풀어주소서. 아직 당신의 때가 오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지금 이 시간을 잘 견뎌 하느님의 때를 잘 맞이할 인내와 희망이 그들의 마음 안에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시어 하느님께서 주신 그들의 소명의 길을 걸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소서. 선한 마음으로 이루어진 일이니 선한 마음 자리에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 그 자리에서 하느님을 찬미하게 될 것이라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저희보다 저희를 더 잘 알고 계시며 저희 자신보다 저희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많은 분들의 기도와 함께했습니다. 이제 수녀님께서 마음을 담아 우리들에게 선물 주시는 시간인데요. 수녀님 오늘 선물 네 어떤 선물일까요? 오늘은 네. 이렇게 사연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문득 2021년도 1월 1일 천주의 모친 대축일에 불이 난 상동 공소가 생각이 났어요. 네, 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공소분들이 시골 분들이죠. 산골. 네.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신부님들한테 막 이렇게 애원하고 또 하느님께 애원을 했는데 네. 지금 2023년도 8월 달에 네. 성당이 다시 완공을 해서 다행이네요. 이제 축성식을 가졌는데요. 네. 그 성당은 유례 없이 지붕이 없는 성당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벽. 지붕이 없는 성당, 성전, 기도의 벽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태어났는데 그 성전에 이제 다 타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십자가가 있는데 그게 이름이 제 속에서 일어난 기적이라는 이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네네네. 우리 특별히 또 익명의 자매님 얼마나 하느님의 손을 꼭 잡고 왔는데 이렇게 마치 불난 것처럼 싹 없어진
그 소멸된 자리. 그런데 이게 신앙의 여정이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그렇죠. 너무나 하느님을 꽉 잡고 있는 만큼, 또 네. 하느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는 만큼, 또 이렇게 그 이렇게 화가 또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걸 잘 견디셔야 될 것 같아요. 신앙의 눈으로 보시면서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마치 망한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분명히 하느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거든요. 네, 네. 제 속에서 불씨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렇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십자가죠. 네. 네. 그 재, 그러니까 화재 때문에 소실된 지붕을 다시 복원하지 않고 그냥 지붕 예, 없이 하늘이 지붕이에요. 하늘이 지붕이고 예. 그리고 이 십자가 그야말로 재 속의 기적이라는 이름을 네. 갖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오늘 선물로 주시는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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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현님. 십자가도 너무 좋고요. 신현님 말씀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 십자가는 어디서 구할 수도 없어요. 네. 기념품으로 만들어진 건데 아, 우연히 제가 네, 이렇게 기도를 네. 하는 중에 우리 수현님이 이런 십자가가 있는데 그래서 아, 이분들한테 드리면 되겠다 그러고 아, 네, 사실 어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 모두가 다 축복인 것 같습니다. 네, 하시는데 네, 분명히 좋은 맞습니다.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 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또 좋은 선물까지 갖고 오신 이은주 마리 헬렌 수녀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